제주도가 소상공인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민관 협력형 공공 배달 앱인 먹개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었지만 여전히 이용이 저조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입니다. 점심 장사 준비가 한창인 국수가게. 코로나19 이후 배달 비중이 늘면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공공 배달 앱인 먹개비에 가게를 등록했습니다. 기존 민간 배달 앱보다 중개 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이고 광고비와 입점비도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먹개비 앱을 통해 들어온 배달 건수는 한 달 평균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나마 하루에 뭐 한두 건씩은 나와줬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제로까지 이제 내려갈 때가 많았죠. 한 달에 한 다섯 건, 네 건 뭐 이렇게 나오고. 이번 달만 해도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과 배달비 등 1인당 8천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지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처음에 판매는 전이 연동이 돼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썼는데 지금은 뭐 할인도 별로 안 되고 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 앱 사용하고 있어요. 먹개비 앱이 출시된 건 2022년 12월. 그동안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먹개비 앱의 주문 건수는 7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6.8% 줄었습니다. 가맹 점수도 3천여 곳으로 시장률이 민간 사업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회원 수도 3만 5천여 명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점수와 할인 혜택이 적고 이용 방법이 불편한 데다 민간 배달 앱과의 이용료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특히 민간 배달 앱에서 프랜차이즈들이 쿠폰 혜택을 대거 늘리고 무료 배달 경쟁까지 시작하면서 공공 배달 앱에 설 자리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는 12곳의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인지도를 높일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15,000원 이상 주문 때 5,000원 할인권을 드리고 결제 시에 5%에 해당하는 그 포인트를 최대 1,000포인트까지 지급하는 등 가맹 점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배달 앱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작된 공공 배달 앱.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의 저조한 참여와 소비자의 외면 속에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